캐릭터의 밑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 맞죠? 맞네. 친구들을 한마디로. 우선 제안은요. 그 극중에서 혜원이가 은숙이한테 아픈 곳만 콕콕 찌르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너도 만만치 않아. 제안한테는 너도 만만치 않아. 혜원이한테는요. 혜원이 음식들을 은숙이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셰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만만치 않으신 준열 씨.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뭐 할머니가 어땠냐, 뭐 친구가 그래서 어땠냐 질문해 주셨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 현장에서 그 잊었던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나는데 이 두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놀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단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그만큼 이게 서로 놀리고 이러는 게 진짜 동네 친구들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동네 친구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예, 동네를 담당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저는 이제 저기 은숙이 같은 경우에는 나와 정반대에 있는 혜원이와 정반대에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서 또 배울 점이 있는 굉장히 솔직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은 어떻게 보면 좀 판타지 같기도 해요. 어떻게 저렇게 단단하고 그럴 수 있는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형 같은 친구인 것 같아요. 이상적인. 그리고 이제 혜원이가 다시 봄에 시골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의 마음은 이제 예고편이나 어떤 홍보 멘트 같은 거에 답을 찾으러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전 사실 답이란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답이 중요치 않은 곳. 답이라는 건 결국 성공 아니면 실패, 어떤 것이 맞아, 어떤 것이 틀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고향은, 혜원이의 고향은 그런 것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실패가 실패가 아닌 곳, 그냥 순수하게 결과만 있는 곳. 내가 도시에서 전전긍긍하고 거절당하는 것, 그리고 실패하는 것, 그것에 얼마나 불안해 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좀 열리고 나름의 답을 찾았다라는 느낌으로 네 생각하고 다시 봄에 고향으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매한 죄송합니다. 네. 네,